요즘 건설업계에선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알짜로 꼽히는 서울 여의도 재건축 부지에 나서는 건설사가 거의 없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송파 아파트 분양권을 넘기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1976년에 준공된 여의도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를 통과하며 알짜 부지로 큰 관심을 모은 곳입니다. 하지만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 자재값에 공사비까지 올라 흥행이 기대에 못 미친 겁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강남권에서는 손해를 보고 분양받은 집을 넘기는 이른바 마이너스 P까지 나왔습니다. 300세대를 50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송파 아파트에서 분양가보다 1억 5천만 원 싼 매물이 나온 겁니다. 2차분, 3차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쯤 돼서 급하시니까 조금 손해보더라도 팔고 싶습니다. 이런 물건이 조금 나온 거예요.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돈줄 막힌 건설사뿐 아니라 집값 마련이 어려워진 주택 수요자도 줄면서 건설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고금리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호전 전환되기에는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다. PF 부분은 잠재적인 내관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이다. 미국이 최근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우리나라 시중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건설사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내세워서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이 위기를 맞고 있고 이게 PF 대출 부실로 이어지며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근처 공사 현장입니다. 펜스가 쳐져 있지만 공정은 멈췄습니다. 한 업체가 4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아 개발을 진행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공매로 넘어간 겁니다. 역세권의 수익성도 좋다고 판단했지만 이태원 참사에다 건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건설사를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사업장은 지난해 말 70곳에서 올해 10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금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브릿지론 사업장이 차환금리가 10%가 넘어가요. 지금 분양할 수 있는 가격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장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PF 대출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불어났는데 이제 134조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대출 갚을 능력인데 0%대 그쳤던 금융권 PF 연체율은 2.42%까지 올랐습니다. 저축은행 PF 연체율은 5%대입니다. 사업장들이 동시다발로 부도를 내면 돈을 받지 못한 금융권 역시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당국은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은 억지로 살리지 않는 식으로 옥석 가리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